방송을 통해서는 뭐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출연을 해서 얼마 전에 눈물을 보인 적이 있었죠. 그날 집에서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한없이 우셨답니다. 박구윤 씨 보여주세요. 이번에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, 윤승희 선배님의 제비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. 평상시에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듣기만 했지 불러보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. 제가 준비한 제비처럼이 조금 단조로운 면이 있어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는데 제가 지휘를 합니다. 그래서 지휘봉을 제가 이번에 각오가 좀 남다릅니다. 왜냐면 우리 김용임 선배님, 조항조 선배님이 다 우승을 해보셨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승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좀 생겨서. 선배님. 웬일이야? 정중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. 왜? 좀 살살 해달라고. 나 살살해 지금. 나 강도 안 높였어. 아, 근데 오늘 제가 올 때 너 지금 1등 하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? 우승하고 싶어서? 하고 싶죠. 조언 한 번만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노래도 감동줘야 되지만 무대에서의 매너인 것 같아. 네, 그래서 무대 매너. 그게 꼭 너무 오버하지 않고 정도를 지키면서 진정성을 보여야 되겠다. 중요한 건 진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. 아... 그 등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1등을 한번 해봤는데 그 별거 아니더라고. 그냥 살살 하라니까. 그냥 있는 대로 한 거거든. 우승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. 내가 딱 봤을 때. 네. 네가 나를 이기려면 네. 우승은 했으니까 여유가 있지. 그게 있잖아, 있는 자의 여유. 아니, 저도 지금 네. 공감하려다가. 그러면 너 지금까지 네. 몇 등 했지? 제가 1, 2회 합사를 했을 때 4위, 그 다음 3, 4회 5등, 5, 6회 4등. 그러면 3등부터 하고 해. 열심히 해. 네, 감사합니다. 잘 될 거야. 네. 그래서 3등부터 하고. 그렇지. 선배님 부분이고. 제가 항상 중위권에 맴돌았습니다. 4위, 5위, 4위. 이번에 제가 우승을 해도 괜찮을 타이밍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